부산체육의 성장을 위한 기획보도 달려라 부산체육의 김현정입니다. 해양도시 부산 그 중심의 해운대에는 선수 전원이 국가대표인 팀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운대구청 요트팀 선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을 개최했던 수영만 요트 경기장. 바로 이곳에서 1993년 창단한 해운대구청 요트팀의 선수이자 국가대표 4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1인승 레이저 종목에서 아시안게임 3연패, 전국체전 11연패의 금자탑을 달성한 하지민 선수. 하 선수는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어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우리나라 요트 사상 올림픽 첫 메달에 도전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하 선수는 해운대에서 멋진 후배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뭐 꾸준히 노력하고 거기에 맞게 또 결과가 나오면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되려 좋은 후배들이 또 저를 능가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요트계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바다에서 파도와 바람과 맞서 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매우 기특하고 후배들이 잘 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출신 요트 꿈나무 조원우 선수는 세계 청소년 윈드서핑 2연패라는 기록을 세우고 이제 해운대구청 소속팀 선수이자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조 선수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며 첫 올림픽 무대를 앞두고 해운대의 힘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좌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강중학교를 거쳐서 지금 해운대구청까지 현재 계속 쭉 해운대에서 선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선발전에서 아쉽게 최종 선발전에서 항상 떨어졌었는데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도쿄올림픽에서 최고 성적을 내서 저희 요트 비인기 종목을 알리고 또 저 또한 제 커리어를 쌓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요트 2인승 종목인 49위 아래 국가대표 김성욱, 이진욱 선수는 호흡을 맞춘 지 2년 차입니다. 최고참 김성욱 선수는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동메달리스트로 후배 이진욱 선수와 함께 오는 3월 아부다비에서 펼쳐지는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를 가나 해운대 바다만큼 좋은 바다가 없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목표는 내년에 이제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해운대 구민들이 그만큼 도와주신 만큼 저희가 내년에 꼭 올림픽이 전원 해운대구청 선수 4명이 다 나가서 꼭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온 곳이고 하기 때문에 또 그에 맞는 이제 해운대 이제 사는 구민으로서 또 뭔가 이 더 좋은 네임밸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98년 입단해 선수에서부터 코치까지 해운대구청 요트팀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이동우 코치가 있습니다. 이 코치는 지난 리우올림픽 때 요트팀 국가대표 코치를 맡을 정도로 해운대구청 요트팀은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도 막강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전부 다 부산에서 주니어 클럽이라는 그 클럽에서 출신이 시작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타서 쌓여왔던 내공들도 좋고 그리고 선수들 하나하나도 개개인도 엄청 노력 많이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과 이제 올림픽 선발전을 위해서 보트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하면 요트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팀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이 국가대표, 전원이 도쿄올림픽 무대 진출을 목표로 오늘도 맹훈련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 선수들이 사랑하는 해운대 바다에서 꿈을 향한 멋진 항해를 펼치길 달려라 부산체육이 응원합니다. 해운대구청 요트팀 화이팅! 헬로TV 뉴스 김현정입니다.